왜 팬티 그림에 들고 서 있어요? 팬티요? 저 팬티잖아, 팬티. 아, 아니 어떻게 팬티를 보이세요? 그럼 뭔데요? 지금 그걸 찾으려는 거거든요. 중요한 미싱 파일 같은데 그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. 어디서 찾았는데요? 이면지함이요. 이면지함? 누가 그리다 버렸나 보지. 누가 팬티를 그리다가 버렸을까? 뭐? 응? 내가 왜 일어났지? 강겨발 씨가? 아 저건 안경이네요. 안경. 안경이요? 어디가 안경이에요? 아 그러니까 안경의 윗부분이잖아요. 이렇게 안경알이 두 개가 모여있는.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하는 안경이 아름씨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. 보이는 부분이 원의 일부라고 하면 세로로 긴 타원형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. 아 당고다 당고. 예? 당고요? 그 일본 떡이요? 떡이요? 중요한 미싱 파일이라며. 중요한 떡 파일이면요? 먼저 원 밖에 한 점을 찍고 원의 접선을 두 개 그은 다음 외부의 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그으면 삼각형이가 두 개가 생기고 공개발 씨가 말한 안경과는 전혀 다른 것 같네요. 그나저나 미싱 파일? 뭔가 아이템적인데? 이거 뭐 같아요? 아니 지금 해결해야 될 미션은 이쪽이라니까요. 맞추면 보상 있어요. 오, 저건 사탕 다섯 개를 한 줄로 맞추면 나오는 그 귀한 폭발 사탕이네요. 오, 게임에서 사람 맞네. 아름 씨 1점. 헐. 자, 그럼 이건? 어, 헐. 정답. 아싸, 나 1점. 그럼 저도 1점이죠? 아닌데. 왜요? 플렉 씨는 수줍이니까. 그럼 골드콘을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면 뭔지 알 수 있겠어요? 네, 골드콘! 나 2점! 아니, 그러니까 일부 이미지만 보고 전체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냐는 거죠. 저요! 만약에 그게 게임 이미지라면 저는 맞출 수 있어요. 아, 지금 모바일 게임 유저들을 겨냥한 모바일 게임 맞추기 모바일 게임 생각하시는 건가요? 바로 그거죠. 어, 그냥 잡담하시는 줄 알았는데. 그럼 틀린 캐릭터 찾기 같은 건 어때요? 아, 그 효과음 맞추기도 재밌겠다. 오, 그거 좋네요. 콤보가 터질 때 나오는 효과음을 2초 정도만 들려주고 어떤 콤보인지 맞추게 하는 건 어때요? 와, 좋다. 만약에 2초 만에 못 맞추면 1초를 더 들려주는데 대신 페널티를 준다든지? 10점. 10점. 이미지만 보고 맞추거나 효과음을 듣고 맞추거나. 어,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효과음이 문제로 나오면 신날 것 같아요. 저 효과음 들으려고 게임하거든요. 그 소리 최대로 높이고. 어, 나도 막 그거 들으면 가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어, 저 그거 알아요. 마벨러스 딜리셔스. 뭐. 아, 도겐. 아따따 도겐. 빠빠꿍스. 규씨. 아, 네, 팀장님. 엔진 테스트 다 됐나요? 아, 네, 다 돼갑니다. 어, 다들 커밋 하셨죠? 예. 예. 커밋. 여기 내가 모르는 캐릭이 있는데? 예, 예. 저 출근한 지 3일째인데요. 어제도 부르셨는데. 알어. 내가 뽑았는데. 재미가 있네. 이거 뭐 PT 하려고 들고 있는 건가? 신비로워 보이는데? 좋은 아이템이면 들고 들어와요. 신입도 한번 하는 거지. 예, 알겠습니다. 선배님, 방금 그 게임 아이디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? 무슨 게임? 방금 전에 신나하셨던 그 게임이요. 신은 나는데요. 저작권에게만 몇 년 걸릴 거예요. 한번 들고 가보세요. 나도 하루에 60개씩 막 들고 들어갔어. 맞아. 그때 팀장님이 뭐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? 푸딩 씨, 테스트 준비할까요? 어젯밤에 나는 꿈을 꾸었지. 게임에서 여직원들, 다음 주 새로운 에피들을 기대해주세요.
어젯밤에 나는 하늘을 날아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갔네.